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드제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구 잡을 때는 그렇게 없더니 지금 왜 이렇게 넘쳐나냐고 열받게. 우와 이 동굴 뭐야? 우와 이거 뭐지? 이거 던전 입구다 여기는. 그쵸? 3-2 약간 거미 동굴 던전 같은데 생겨먹은 게? 여기에 왠지 보스 이번에 나올 삘인데 여러분 느낌이. 그쵸? 저는 그럼 이런 데서 이제 모리사냥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애들 모아서. 오, 뭐야 여기 데미지. 아니 레벨이 너무 차이 나는구나 나랑. 어 그래도 잡히긴 잡힌다. 어 다행이다. 와 좋아 여기 많아. 그렇지 점프해주고. 어 데미지 무서워. 아니 데미지 너무 세다고. 나 왜 구 말투가 이게 고정이 돼버렸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지난번에 이상한 구 말투 하다가 이거 고정돼버렸네. 여기지 여기. 모리사냥은 여기야. 이거 봐 스노우 랩터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다고. 게다가 얘네는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 않아. 그렇지. 뭐야 어느새 86%야 이러다가 보스 한 번만 더 월드보스 출연해주면은 진짜 너무 좋을텐데. 어! 등장! 이거 봐. 와 느낌 너무 좋았다. 이제 저 보스 잡고 나면은 레벨이 올라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드디어 던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하면은 보스 출연하기 전에 30레벨을 찍겠는데? 30레벨 찍으면 좋은 게 지난번에 받았던 아이템들이 30레벨짜리가 많거든요. 이미 바로 교체 장착하고 던전 들어갈 수 있어서 또 모리사냥 쭉쭉 하면서 레벨을 또 엄청 올려서 나올 수 있겠죠. 던전 한번 들어가면 그만큼 강해지니까. 어 이제 곧 나온다. 대기 가자 여러분. 짬짬이 이런 몬스터 잡아주기. 난 레벨업 빨리 해야 되니까. 아 뭐야 나왔어. 필살기. 지난번에 얘한테 죽은 적이 있거든요. 바닥 장판 깔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팀 장판이고 구분 잘해야 돼. 점점 차오르니까 볼 수 있거든요. 저거 조심. 멀리서 그냥 파이어볼로. 그렇지. 어 뭐야 쉽게 깼는데 이번에는. 오케이. 어 레벨업은 못했네 정작. 이쪽 거. 어! 보라색 떴다. 보라색이 떠버렸다. 어 레벨 30 됐네. 그리고 나 잠깐만 30짜리 이거 달고 요거 하자 여러분. 체력 재생 증가하는 거. 야 대박이다. 아이템들이 너무 좋은 거를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던전 한번 가볼게요. 훌리 맘모스랑 싸운대. 이거 이미 내가 얻은 품질의 것들 아니야 이거? 일단 가보자 여러분. 과연 어떤 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점프맵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쿠르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 얘네들은 빠르긴 하지만 별거 아니죠? 데미지 더 세졌어. 그렇지 체력 회복템 좀 많이 주고. 오 근데 데미지 많이 들어온다. 내가 입은 갑옷이 좋은 갑옷인데도 불구하고 엘리트 몬스터 데미지 많이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여긴 뭐야. 어, 왠지 잘못하면 날아갈 것 같은. 잠깐만. 아 이거 날아오는 게 맞는 거겠죠. 일단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에 있는 몬스터랑은 다르게 던전에 있는 몬스터들은 무조건 따라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리사냥하기에 정말 좋아요. 아 근데 꽃들이 두 송이나 있는 건 좀 별로다. 아 그리고 거미는 데미지 엄청 세게 들어올 거거든. 조심해주고 펫 필살기까지 써주고. 그렇지 아주 녹네 녹아. 꽃들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갑시다. 모리사냥 안 돼 얘네들은.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얍. 아니 잠깐만 데미지가 너무 세게 들어오잖아. 아 오케이. 왜 이렇게 느려. 어이씨 또 맞았다. 빵. 아 됐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먹으러 안 가. 어 여기 빠지면 뭐 있나 혹시? 히든?
아, 아까 온 길이네요. 네 마리 남았는데 지금 랩터 셋에 꽃 하나죠? 그러면은 모아서 잡겠습니다, 얘네들은. 아니 잠깐만, 방금 꽃의 뿌리가 움직인 것 같은데? 잘못 본 거야? 내가 잘못 본 건가? 꽃이 약간 움직인 것 같은데? 와, 엘리트 몬스터로 랩터가 나오고 여기에 걸음 느린 구에다가 골렘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조합이 너무 이상한데? 아, 10마리 있다! 앞쪽에 7마리 더 있어요, 여러분들. 왼쪽 아래 몹스 레프트 있죠? 남은 몹의 양이 써있죠? 이거 앞에 7마리 더 있어. 한꺼번에 잡아야 돼. 우리가 메이지를 하는 이유, 모리 사냥, 그거에 맞게 갑시다, 여러분. 랩터가 2마리라서 컨트롤 조금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아, 뭐야, 저기에 왜 빠져있어 제가? 아니, 저기에 왜 빠졌냐고. 아, 필살기 모르겠다. 아, 잠깐만, 잘했네, 잘했어. 얘는 따로 해치워주고. 그렇지? 아이템을 미리미리 좀 팝시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가진 게 많네요, 지금. 받은 것도 많고. 오! 31짜리 보라색 암호가 그냥 바로 뜬다고, 이렇게? 게다가 보너스 워크 스피드. 이거 너무 좋죠? 왜냐면은 걸어다니면서 피할 수 있으니까 스피드 올려주는 거는. 아니, 운이 왜 이렇게 좋아? 아이템 정리하길 잘했어, 여러분. 갑자기 이상하게 구 말투가 자리 잡아가지고 이게 뭐냐고. 잠깐만, 저기 바람 또 부네. 잘 갈 수 있는 거 맞아, 내가? 왠지 내가 바람에 잘못 휩쓸려 갔다가는 저 랩터들이 날 잘 따라와야 될 텐데. 안 휩쓸려 가네, 이번에는. 이럴 수가. 속임수였어. 와, 여기 왜 이렇게 맵이 예뻐? 뭐야? 떨어진다. 우후! 그렇지. 와, 성하며 진짜 게임은 정말 너무 잘 만들었다. 퀄리티 미쳤다구. 와, 왠지 여기는 보스가 있을 법한 장소네요, 진짜. 나왔다, 울리 맘무스. 아니 잠깐만, 진짜 맘무스랑 무스를 합쳐놨잖아. 걸음은 왜 이렇게 느려? 근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필살기 써주고, 장판 깔아주고, 파이어볼까지 세트로 주고, 폐쇄, 다시 한번 얼음 장판. 와우, 좋아. 두 칸 이상 좋아. 다시는 날 맞출 수 없을 거야, 이제 너는. 그치. 파이어볼, 얼음 장판, 점프. 얘 이제 반피 달아가지고, 그쵸, 이제 페이스가 바뀌죠. 두 번째 페이즈로 바뀌면서 두 마리를 피해줘야 되지만. 어, 근데 랩터가 한 마리씩 나오는 건 저한테 너무 좋거든요. 여러 마리가 아니니까 별로 안 피곤하죠, 이렇게 되면. 펫 필살기 써주고 파이어볼. 아야, 약간 좀 아프게 다가오는데 이제 슬슬. 전기장판 깔고, 얼음장판 깔고, 파이어볼 던지고. 아, 가까스로 피했어. 좋아, 이런 플레이 너무 좋아요. 전기장판, 얼음장판, 요 순서대로. 얘가 죽기 전에 궁극기는 못 쓸 것 같고 필살기 없이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펫 필살기가 이제 돌아왔죠? 펫 필살기 써주고 얼음장판에 전기장판까지 마무리. 오케이, 좋아. 아, 여기서부터는 클래스 티켓이 높은 게 나와버리는데 아예. 그렇지. 던전 3-2 미션 바로 나와주고. 요걸로 한번 골라보고 싶은데, 보라색. 이건 뭐 조금 오랜만에 회색이 나와줬네. 33레벨 때 또 좋은 아이템을 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가 제껴버렸거든요, 여러분. 570. 이게 더 좋아, 지금.
레벨이 1만 올라가도 예전에 쓰던 것들은 다 이상하게 돼 지금. 요 옵션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저기 특권이라 써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진짜 좋아야 되는데 별로 의미 없거든. 수명 드레인 2% 저런 거 별로 의미 없거든. 어? 와, 조금 더 모으면 버서커나 성기사 이런 걸로 바꿀 순 있구나. 그래요, 조금 더 모아봅시다. 너무 궁금하면 버서커 같은 걸로라도 조금 바꿔보지 뭐. 좋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로블록스 월드제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